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출행센터 1부에는 종목 상담 좀 해봤고요. 2부 1부에 지금 32만 5천원 수익 내고 있었는데 2부에는 분봉 매매, 실제로 주식 투자할 때 매매의 핵심 스킬 여러분들께 같이 트레이닝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자, 크루드오일로 하기 전에 먼저 닥터 K방의 예쁜 목소리로 IT 리포팅하고 있는 민행 선수의 IT 리포터 잠깐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전일 11월 28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28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23% 상승으로 43,15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고 최근 5거래일 중 기관 3일, 외국인 3일 매수하였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5일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하여 5일선 위에서 마감하였고 금일 21선 43,600원을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기사로는 삼성전자가 급성장하는 SSD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테라바이트급 고용량 SSD 제품을 시중가 대비 절반 가격에 선보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28일 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1.55% 상승으로 71,9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으로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있었고 기관은 소폭 매도하였습니다. 최근 5거래일 중 4일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고 어제는 평소보다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였습니다. 하이닉스는 금일 61선 72,400원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7% 상승하였고 다우 나스닥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금일 상승을 기대합니다. LG전자는 전일 대비 0.84% 상승으로 72,4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2일 연속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고 기관은 최근 6거래일 중 5일을 매수하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정배열로 수급, 일봉 모두 좋은 흐름입니다. 주요 기사로는 LG전자가 2019년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했다는 기사가 있고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사업에 힘을 실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두 성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아, 했군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침 좀 바빠가지고요. 아유, 예쁘게 했는데, 그죠? 잘했습니다. Thank you. 자, 계속해서 분봉 매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한 음악 좀 틀어놓고요. 자, 저항권을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단기 이제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심하게 안 받고, 자, 여기 박스권으로 받고 있으니까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 높아, 그죠? 여기 그러면 박스권 하단은 뭐 매수, 박스권 상단 매도,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죠. 지지권이니까 일단 삽니다. 하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손절은 여기 깨지면 곤란하니까 60이면 20틱 정도 그냥 잡아놓을게요. 손절 잡아놔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올라가니까 하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박스권 하단은 뭐 지지권이니까 뭐 지지해서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매수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인근 가면 매도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자마자 이번에도 가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여기, 그죠? 여기가 중요해요. 오일선 돌파하면 강하게 갑니다. 하나 일단 챙깁니다.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있어요. 하나 더 챙길랍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눌려주는 73 오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올라타면 다시 눌려주는 88 정도로 다시 매수 들어가네. 일단 거의 했어요. 40만원권 아닙니까? 그럼 됐죠, 그죠? 그만해도 상관없어요. 자, 오늘 아까 다섯 계약까지 들어갔는데 최대 계약 두 계약 이상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연습해야 돼요. 저 물량 많이 실는 게 저한테 좀 문제가 있거든요. 민행이도 공부 좀 열심히 해가 여기에 차라리 성불왕 걸어봐봐. 마치고 퇴근하고 마음 편하게 집에서 딱 알바한다 생각하고 한 두세 시간만 9시부터 한 12시까지만 한다 딱 생각하면 그 전에 또 해봐야 소용없거든. 잘 안 움직여. 그 전에는 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딱 한다 생각하고 모의투자하면서 통계 내봐라니까. 모의투자 해가지고 연속으로 한 두세 달 계속 누적 수익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실전 매매하면 돼. 그러면 하루에 딱 10만원만 번다 딱 생각해. 그러면 한 달에 200이야 200. 그러면 뭐 됐지 뭐. 낮에 막 회사 다니면서 눈치 보이고 막 힘들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낮에 못 펴놓고 못할 때 그래서 차선책을 선택한 게 이 밤에 하는 해외 선물이었어요. 사실은 모투 진짜 아저씨 해야지. 진짜 아저씨 30개야 때리지 말고. 돈은 증권사에서 뭐 1억이 2억이고 막 주는데 내가 1억 가지고 할 거 아니면 한 2천만원 가지고 한다 생각하고 아니면 1천만원 가지고 한다 생각하고 한 계약 가지고 한다 생각하면 돼. 한 계약은 사실은 좀 연습이 좀 잘 안 되거든. 두 계약 딱 한다 생각하면 그러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되잖아. 한 계약은 조금 그래요. 두 계약 한다 생각하세요. 한 계약이 한 400 정도 필요하니까 그럼 1000만원이면 두 계약 할 수 있거든. 그래 모의 투자부터 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같이 펴놓고 하는 거지. 제가 사실 체력만 되고 낮에 힘만 안 붙이면 처음에 원래 밤에 9시부터 계속 맨날 했잖아요. 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하면 되는데 이거 일단 따라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돌파할 것 같아. 밑에 약간 쳐져도 여기 70 라인까지 쳐져도 일단은 추가 매수 할 겁니다. 여기서 튕겨 내릴 수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가거든요. 70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데 하나 그냥 더 추가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70이 그거잖아. 지지권이거든. 그럼 25틱 손절 딱 한 거야. 20틱 하면 72잖아. 70이면 25틱 정도.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고 자동 손절 딱 걸어놔야 돼. 이게 쏙 편해. 차라리. 낮에 누가 불러서 회의 안 가도 되고 갔다 온 박살 날고 그런 적 있잖아. 그거보다 훨씬 편하다니까 이게. 나만 실력을 연마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모의 투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플러스 나온다. 3개월이고 5개월이고 모의 투자 계속 했는데도 누적 수익 나온다. 그러면 실전 들어가면 절반 정도 실력이 나올 겁니다. 아마 실전 들어가면 또 달라요. 후덜덜 할걸 아마. 빠진다 이번에는. 이거 볼린저 밴드 딱 지키고 있잖아 여기. 그리고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긴 지킬 가능성 좀 있어요. 일단 흔들흔들 하다가 위로 탁 치고 올라가면 무조건 풀었을 건인데 일단 보죠. 손절 조금 더 느립니다. 이거는 조금 더 느립니다. 여기 탁 터치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이탈했다 판단될 때까지는 홀딩합니다. 요 하니 어이씨 빠지네. 배운 거 써먹으면 많이 맞아떨어진다. 지지저항만 잘 알면 여기서 충분히 승부된다. 약간 페이크도 놓긴 나오는데 지지저항만 제대로 간파해내면 추세대로 지지저항대로만 딱 하면 충분히 승산 있다. 2계약 이상 안 할 테니까 저는 지금 2계약 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2계약 이상 하면 그 반말 허용. 민행이가 나한테 반말하는 거 허용. 야 2계약만 한다며 이러면서 정신 안 차릴래? 이렇게 요까지는 조금 그렇고 동일 계약으로 하면 확률이 높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행 전자공학 전공했나 뭐 전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대 쪽일 가능성이 있잖아. 소프트웨어니까 동일 계약으로 그 확률 분포를 해야 됩니까? 그죠? 횟수를 이렇게 했을 때 승의 확률이 높으면 결국은 동일한 배팅만 했다면 먹을 때와 잃을 때 그 간격도 어느 정도 같다 싶으면 승의 확률이 높으면 이기는 거거든.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주식하고 똑같아요. 꼴 때는 이럴 때는 이런 데서 들어갔다가 막 물타고 해가지고 풀로 들어가가지고 박살나고 먹을 때는 긴가민가 하면서 찔끔 들어가는데 올라가면 하면서 깨질 때는 100%로 깨지고 올라갈 때는 1-20% 먹어가지고 먹는 거 다 먹도 못해. 조금 올라가면 놀래가지고 던져버려. 그래서 누적 수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3번 눌러 예이야. 깨질 때는 물타고 더 버티고 해가지고 100%로 물량으로 깨지는데 올라갈 때는 찔끔 해가지고 그것도 막 올라가면 조금 흔들흔들하면 못 던져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찔끔 먹고 끝낸다고요. 그래서 누적 수익이 잘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동일 물량으로 자꾸 배팅해야 돼요. 동일 물량으로.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다. 이 별이님한테 제가 이야기 그렇게 했잖아요. 세 종목전도 산다 보면 300만원씩 나누는 거야.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자금 운용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 사고 잘 팔고도 중요한데 자금 운용도 진짜 중요하다고요. 1,000만원 같으면 한 종목당 300 이상 안 넘긴다. 특별한 경우 빼고.
그게 기본적으로 하다가 오늘처럼 오늘 리딩을 되게 많이 해가 제가 되게 피곤한데 양양 같은 경우는 팔아먹은 거 한쪽이 쏟아버리고 막 이래서 현대건설에 풀팡 실어버리고 현대중공업에 50% 실어버리는데 현대중공업 잘 가고 현대건설 플러스 중이잖아. 까지는 거는 TV 손해보험 이런 거 찔끔 들어가서 두 분밖에 안 들어가서 한 200 정도? 까진 거는 작은 물량으로 까지고 왜? 추가 물량을 안 실었거든. 먹는 거는 거기다 비중 확 실어 먹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일단 그건 나중에 그건 하는 거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일단 합니다. 삐리삐리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딱 끊었어요. 좀 눌려주면 다시 할 겁니다. 어디? 한 90 정도 내려오면 또 합니다. 여기 일단 대놓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 제대로 된 트레이딩 가능하다. 미리 포트폴리오 한 세 종목만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1000만원이면 300 100만원 예비비 그렇게 딱 해가지고 그럼 300을 한 번 다 사는 거 아니고 300을 세 번 나눠 산다 생각하면 100만원씩 한 번 베팅할 때 100만원씩 베팅한다 딱 생각하면 돼. 깨지든 먹든 동일하게 조금 더 그냥 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입질 매수만 들어가야 되겠다면 다섯 번 나눈다 생각하면 한 50씩 들어가면 되겠죠. 50 들어가다 그 다음 100 딱 실어버리면 딱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그죠? 배팅 기법도 있어요. 그렇게 그게 아니고 기본은 100씩 때린다 딱 생각하면 돼요. 조금 긴가민가한 거 있잖아 입질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넘어서는 것 같으니까 따라 들어갑니다. 27까지 열려 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 이거 오일선 올라탔잖아, 그죠? 위로 열려 있습니다. 따라간 겁니다. 여기도 있어. 손절 30티 너무 길어. 20티로 그냥 낮춥니다. 일단 이 탁 튕겨 올라오는데 30티가 70이잖아 아, 30티 해볼게요. 일단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다 경험해본 거 이야기하니까 본인들이 다 아 맞지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될 거예요. 제가 그냥 안 해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맨날 후회하는 게 그거거든요. 야 이거 물량 못 실어가지고 이러면서 어? 먹을 땐 찍고 먹고 깨질 때는 맨날 물타가 깨지네 맨날 했던 후회거든요. 또 올라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여기 고점 부위니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야오 올라가네. 야오 잠깐만 여기 그죠? 전고점 야 넘어간다. 37까지 열렸어. 그러면 야 끊어 그냥 매도 끊었어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끊었어. 와이프 몰래 와이프하고 쇼부 봐. 진심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내가 딱 보아하니 신우는 뭐 밖에서 술도 잘 안 마시는 것 같은데 회식에서 늦었습니다 내지는 뭐 오늘 밖에서 친구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 집에 가 애들 봐주고 가잖아. 죄송합니다. 이야기 하는 거야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내가 한 500만 정도 마련했는데 예를 들면 뭐 결혼하기 전에 있던 돈이다 하든 아니면 뭐 무슨 뭐 이야기를 대든 용돈 모았던 건데 사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올라간다는데 좀 아쉽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눌려주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한 1호나 2 정도
아이씨, 좀 아깝네. 그러니까 비상금, 뭐 비상금이든, 그죠? 한번 해볼게. 그냥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본인이 당당해버리면, 부인들도 원래는 막 반대하려다가도 너무 당당해버리면 내가 쭈삐쭈삐하면 오히려 공격당합니다. 여보, 내가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좀 이해해줘라. 내가 할게. 뭐 그거 말고 내가 오늘 이거 할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어차피 이거 그냥 한 조금 넣어둬도 뭐 이자도 별로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해볼게. 준비 많이 했어. 그렇게 하면 너무 떳떳하게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좀 상대편이 반대하고 싶어서 반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집마다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더 서고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약간 더 쳐줘도 하나 더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막 그랬거든. 아빠 또 주시가나? 아니 모의 투자야, 모의 투자. 옛날에 막 그랬다고. 진짜지? 진짜 돈 아니지? 여기 봐봐 이러면서 모의 딱 보여주는 거야. 모의 맞네 이러면서 딱 간다. 부인한테 딱 보여줘. 모의 봐봐, 걱정하지마. 모의로 하는 거야. 모의, 모의는 뭐 하라는데? 야,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 100세 시대인데 다음에 너무 생각해가지고 배워놓으면 좋잖아. 공부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해놓고 나중에 맨날 하고 있으면 모의한갑다 싶어가지고 친절할 때 모르잖아. 그렇게 하면 돼. 모의라 그래, 모의라고 딱 보여줘. 미리 딱 보여줘. 처음에 이야기하지 말고 뭐 하는데 이러면 주저주저 하지 말고 어? 그냥 너 모의로 하는 거 이거 한번 보고 있어 이러면서 딱. 응? 다음부터 안 와. 그냥 모인 줄 알고 모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모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이거 조금 삐리한데 이거는 일단 대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스캘핑이에요. 짧게 먹고 끊고 나오는 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하나는 일단 빼.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34? 애들이 진짜 여기 관심만 있으면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르쳐주긴 좀 싫긴 싫어.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애들한테 가르쳤다. 아들 둘인데 야, 깨져도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고 한 200만 던져줬대 고등학생한테. 유학 가고 있었거든. 뭐 캐나다 유학 가 있고 방학 때 들어오면 야 오늘은 얼마 벌었냐 이러고 막 옆에서 막 말 시키고 그런 거. 여러분들 2,000원 벌었대. 2,000원 이러면서 막 어이씨 까불고 장난치다 깨지겠다 이 사람. 꼭대기 따라갔는데 민행이한테 욕 한번 들을 요랑하고 여기서 추가하면 할까? 공사에서
야근 마지막 날. 근데 알아놓으면 좋은데 너무 잘못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실. 근데 고통스러운 행동을 자기 해서 그래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작업을 하고 큰 작업으로 위험하게 달라드니까 몸에,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여유작업으로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게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죠? 코치해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준비 중. 경제 개놈이 확실히 해주겠다. 깜짝 놀랐어. 농담입니다. 아이, 딴 때 같으면 컨디션 돌아오는데 오늘 끝까지 안 돌아오네. 힘들어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아이고, 그냥 대놔야 되겠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선물이 좀 빠지고 있네. 0.3, 0.5 정도로. 그리고 독일은 약간 오르고 있네. 0.17. 영국도 0.64 약간 반등하고 있고. 일단은 전일 너무 많이 오른 데 대한 부담감입니까? 일단 나스닥 선물 약간 하락하고 있어요. 0.5.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 상황입니다. 토면 200자. 도움 되는데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시네. 이게 참 좀. 아, 망할 준비 중이라고.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차하면 손절해야 되겠습니다. 여차하면 90만 안 깨지면, 90 깨지면 너무 많이 깨지는데 27픽인데 요거 말하는 거.
재밌다 솔직히. 마시는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재밌는데. 완전 뻗어본 것 같은데 보니까. 지우는 어디 갔는지. 오늘도 바쁜가? 지우야, 듣고 있냐? 어? 양양이 안 뻗었네? 자다가 자다가 이게 뭔가. 양이가 많이 늘었어. 이제 시간 좀 있잖아. 집에 미량 딱 가가지고 컴퓨터 딱 켜놓고 해봐. 지금보다 훨씬 잘한다. 핸드폰으로도 지금 정도 하면 컴퓨터 딱 해가지고 컴퓨터 두 개 딱 펴놓고 해. 두 개 모니터 없으면 한 개밖에 없으면 한 개 더 사. 투자해. 카드로 꺼. 아빠한테 하나 꺼달라 그래. 아빠 나 미량 복귀한 기념으로 선물 하나만 사줘. 이러고 뭐 모니터 하나만 사줘. 이러고 듀얼로 그냥 꼽아버려 그냥. 12만 고려하엔 약간 드들고 가도 되는데 사실. 됐어요. 본인의 그 타이트한 손절 타이밍 나쁘지 않아. 일단 돋 빠졌으면 어떡할 건데 그지? 지우하고 맨 처음 했을 때 그런 거였거든. 야 끊어줘야 되는데 싶은데 끊어 이러면 끊었는데 딱 이런다고. 그러면 제가 말하기도 편하고 본인들이 이제 손절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한다 그런 개념이 있으면 말하는 사람도 편해요. 말하기가 알아서 적당히 할 줄 안다는 거거든. 이제 그게 그때 잘해야 된다. 양아 엄마 아빠가 응원해 줄 때 잘해야 된다. 나도 넘버원이 야 주식 뭐 필요하냐 돈 좀 필요하냐 천만 주고 그랬어 옛날에 초창기 비슷할 때. 나중에 개판을 쳐서 그렇지. 그때 잘해야 돼. 그때 한 개 더 사면 혼나겠지. 안 산다. 두 개만 올라가는데 사실은. 간다이. 야 이거 사야 되는데. 아, 두 개만 하기로 했으니까 두 개만 할게요. 오 여기까지 이 자랑 뚫겠다. 아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욕심 안 부릴래 끝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못 넘어간다를 일단 그냥 염두에 두는 겁니다. 넘어가면 할 수 없지.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눌려줄 때 다시 들어간대요. 빨리 못 넘어가잖아. 일단은 볼린저 밴드 막혔거든. 올라갔다 눌려주면 하면 된다고요. 근데 막혀 이렇게 안 던졌으면 또 뭔가 다 토해냈어. 미리 요거 보고 딱 한 겁니다. 컨비네이션이에요. 볼린저 밴드 미넹
양양 그런 거 잘 봐놔. 이런 거 딱 1분봉, 5분봉을 보면 위에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분봉으로 여기 딱 막혀 있잖아. 그럼 미리 끊어버려 그냥. 그래서 펴놓은 거야. 다 그래서 다 이유 있기 때문에 다 펴놓은 거야. 그런 거 다 팁이잖아. 매수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단기 박스권 단기 박스권 양이한테 버리핌을 해줘야지. 양아 초반에 얘들이 갑자기 막 뜨는 거야. 여기 아이고 미쳐가지고 방송한데 여러분 오늘 방송 시작할 텐데 요 한데 붕 가는 거야. 그래서 잽싸게 샀거든. 사자마자 밑으로 까졌어. 그래가지고 하, 이런 시박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지권이잖아. 실어버렸어 다섯 개. 그래가지고 바로 넘어가대. 그래서 딱 잽싸게 챙겨 먹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이후로 이제 두개양만 하기로 했어.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야 뚫고 간다. 자 볼린저 밴드의 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러면 틀어 막혀 있는 것 같으니까 매도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신규 매도 때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2번 안 돼 1번 된다 2번 매도 때리면 된다 2번 안 돼 1번 그냥 청산 정도 하는 자리지 신규 밑으로 빠진다고 매도 때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같이 틀어 막히는 자리인데 매도 때리면 안 돼? NO! 청산하는 자리지 역추세로 이렇게 매도 때린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청산 정도는 하는 건 문제가 없으나 신규 매도 자리는 하는 거 아니다.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방향이기 때문에 수익 챙기는 거에 집중하는 거지 신규 매도 때린 자리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면을 안 보고 들으니 뭐 그것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 뚫고 갈 수도 있고 역추세니까 더 중요한 건 역추세니까 추세 상승 추세인데 여기 틀어 막힐 것 같아서 그냥 챙기는 거지 여기 틀어 막힐 것 같으니까 매도 때리면 잘못된 반대 추세라고 이게 막 뚫고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추세도 가는 거거든. 뚫고 가나? 뚫고 가나?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뚫어버릴 수도 있거든 잘하면. 근데 좀 뭐 아리까리하다야. 이렇게 매수 포인트 좋으니까 사자마자 잘 보는 거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올라가네. 포인트를 딱 알잖아. 여기 뚫고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사자마자 잘 간다고. 왜 그러면 끊었는데 여기가 틀어막혀 있네. 그래서 끊은 거야. 그냥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좀 틀어막혔으니까 일단 틀어막힐 거 가능성 있다 생각하고 그냥 챙겨버린 거야. 그냥 그럼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쫓아가기 좀 부담되거든.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시 사면 돼. 눌림목 그래도 되고 아니면 약간 물릴 거 각오하고 이렇게 매수 주문이 약간 물릴 거 각오하고 따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눌려줄 때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야. 비교적 좀 고점대라서 좀 문제야. 그러니까 쫓아가면 돌파할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갔어. 왜? 박스권 상단을 자꾸 테스트 했잖아. 그러면 뚫을 가능성이 있거든. 박스권 상단이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째 터치잖아. 뚫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 이번에는 아, 좀 더 뚫고 가려니 밀리려고 막 폼 잡고 있는데 여기 돌파했거든. 더 뚫고 가봐 일단. 이걸 노렸거든. 쉽게 말하면 그 뭐야 고려하연을 이걸 노렸다고. 이렇게 막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다가 뚫고 올라가면 팍 올라가거든. 그걸 노렸는데 갈라다가 좀 실패했지. 자 이제 다음 단계는 뭐
장대 양봉을 띄웠으니까 장대 양봉 절반 정도 훼손 안 하면 되는데 절반 정도의 위치가 여기 전고점 위치 내지는 5일선이 위로 약간 올라타면 5일선 안 깨면 아 절반 정도 훼손 안 되는 거니까 올라탔을 때 5일선 안 깨면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전략을 계속 수립해야 되는 거지. 양아 그지? 야 오늘 딱 추가로 팍 날라갔으면 그냥 현대중공 신나게 팔아먹고 거기 들어가 또 챙겨먹고 끝내주는 건데 야 오늘 아다리가 하나 맞아서 짜증났어. 그래서 양이 저 패딩 하나 사게 딱 도와줘야 되는데 몽클레어 맞아? 명품 그 딱 패딩 하나 딱 입고 이번 겨울날 이번 겨울에 딱 쉬어쉬어하면서 다니기 딱 해줬어야 되는데 아 짜증났어. 그래서 양이는 대표 상비군으로 임명됐습니다. 대표 상비군은 돼 이제. 대표 선수는 아직 모르겠어. 조금 더 봐야 되겠어. 생각보다 강단이 있어요. 깡다고 있다고 딱 끊어야 될 때 딱 이 악물고 딱 끊어버린다니까. 야 그게 최고 중요하거든. 대표 선수의 기준은 그거예요. 팔아야 될 때 팔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차익 실현도 딱 해야 될 만한 때 하는지 못하는지 그 차이입니다. 그게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돌파할 거 같네 잘하면. 아 근데 막 왔다갔다 한다. 2시간 했어. 11시 다 됐어. 적당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냉정하게 해야 되고. 아직까지 대표 선수는 안 돼. 대표 상비군. 아직까지 확인 못 했어. 실력 때문에 그래 못했는지 아니면 학원 때문에 그래 못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 확실히 확인됩니다. 이제 핑계 못 대 이제. 냉정하게 딱 판단해보고 된다 하면 대표 선수 딱 달 겁니다. 진짜입니다. 양이가 멋진 게 많아요. 뭔가 하면 제 바쁠 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리딩 해보려고 막 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한 거거든요. 아, 대찬데 이렇게 딱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 요거 딱 뚫고 올라가면 이제 위로 터지는데 여기 30분 범위도 이제 막 올라갈라 하고 있잖아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나는 여기 지지하니까 43만 깨지면 던지라 그랬거든. 근데 뭐 여기 깨지는 거 보고 그냥 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지지할 거는 좀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깨지면 던지라는 거야. 43만 깨지면 43만에서 43만 깨지면 만 원이잖아. 2점 몇 프로도 안 되네 이러면서 막 했던 게 그 이유거든. 근데 여기 깨지는 걸 눈도 못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선수 비슷하게 돼가는 거야 사실은.
여기 깨지는 거 보고 밑으로 훅 빠질 게 눈에 보이니까 못 들고 있겠다. 여기 딱 깨지고 하니까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 됐어, 적당히 했어, 잘했어. 오히려 우물쭈물한 것보다 훨씬 낫다. 잘했어. 근데 이거 뭐 쳐진다. 장대한 몸이 뭐야? 밑에서 자꾸 사왔기 때문에 확실한 매도 시그널 비슷하게 나오고 있네. 야, 이제 끊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손절해야 되겠습니다. 잘하면 밑으로 쳐져버리면 손절하겠습니다. 지금이 10틱 마이너스지 20틱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손절할게. 더 이상 여기 중요해. 탁 깨지면 14까지 빠지거든. 좀 더 해내겠네 그러면. 냅둡니다 그냥. 손절 당하도록 냅둘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악하고 어느 정도 믹스되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보고요. 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주십시오. 양이야, 나 지금 약속 잘 지키고 있어. 두 개 이상 안 하잖아 지금. 이제 사실 여기 딱 쳐질 때 추가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 그걸 안 할래 그냥. 손절도 한다. 손절도 지금 지키고 있어 지금. 안 풀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 쏟아지고 있네요.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 할게요. 괜히 더 하면 시간 더 가고 방송 더 길어지면 너무 힘드니까. 자, 2부 마치도록 하죠. 자, 1부는 여러분들하고 종목 상담 좀 해봤고요. 2부는 분봉 매매 같이 또 한번 해봤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닥터K가 나중에 창업하면 어떤 이름 쓸 건가 생각해 봤거든요. 닥터K 주식 아카데미라고 창업을 할 겁니다. 내년에 할 건데요. 주식 아카데미 그죠? 야간에 직장인들 주간에
생방송 못 들었던 분들, 야간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닥터케이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 시간 가능한 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반드시 시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잘 보시고요. 아침 8시 40분부터, 아침은 거의 뭐 집에서 자니까 빵꾸 낼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특별한 일 빼고 거의 100% 다 지켰습니다. 그죠? 아침 최고 중요하거든요. 또. 그죠? 낮에는 제 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다 합니다. 방송 시간 안내 잘 보시고요. 구독 안 누르시고 혹시 보고 계신다,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설정해 놓으시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 알림 다 갑니다. 그럼 실시간 방송 보시기 좋거든요. 그리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저 닥터케이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증해 보시고 모든 방송들, 실시간 했던 방송들, 시그널 제시했던 것들 전부 다 동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시고 검증해보시고 확률 높다 생각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죠. 다른 분들에게도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무료 방송인데 좀 들을만 하더라 하면서 날려주시고요. 좋다면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있습니다. 달러 표시 누르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힘이 나겠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광고 열중 시옷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액기스 방송 주식 쌩초 탈출 팁 펄도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자 두 가지 정도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